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늘어났는데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고 발언했죠. 원칙적인 입장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이 뜨거운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네, 출근길 약식 문답 도어스태핑이 사라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렇게 국무회의 발언을 생중계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왔는데요. 오늘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라면서 이걸 폄훼하는 건 반국가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강한 발언 누군가 대상이 있는 거겠죠.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천안함 사태와 또 천안 함장에 대한 비판 발언들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로 이런 발언들이죠.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 사과하라고 했지만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민주당을 향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이 이 진보는 외면했고 보수는 이용했다고 했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다면 이 천안함 사태의 원인도 천안 함장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말리시기는 했어요. 가지 말라고. 에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 아, 이분은 진짜 부하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이 구나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한쪽에서 표현하기 쉽지만은 그냥 함장과 병사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제대하고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현역에 있는 분들이나 군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참다가.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야당에 이어서 강하게 비판한 부분 또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문제인데요.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늘었다면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 원에 대한 일제 감사를 했더니 1조 1천억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고 총 314억 원의 세금이 부정 사용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오늘 명명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걸 보면요. 특정 시민단체가 좀 타겟팅 되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논란이 됐던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얘긴데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가 오늘 회의를 열었는데 전장연을 콕 집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장연의 협력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증거로 들었는데 이거 국가보조금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뭐 했고 뭐 이제 반정부 투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선거는 끝났고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서 뛰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그 선거법도 위반이고. 네, 앞서 이 특위는 전장연이 지난 10년간 1,400억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장애인을 시위에 비자발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주장들도 폈는데요. 전장연은 오늘 하태경 특위위원장이 가짜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인 전장연이 뭐 보조금이나 공모 예산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라는 질의서한도 서울시에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전당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에 어떤 정치 주로에게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반에 우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야당과 민간단체, 즉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판하는 건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차관을 대폭 교체할 계획이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습니다. 19개 부처 중에서 10곳 이상을 바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등등 주요 부처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장관이 아니라 차관을 교체하는 건 인사청문회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민주당은 차관 교체만으로는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측근 그룹을 차관으로 보내는 것은 국정 장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을 얻고 국정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전면 개각이 필요합니다. 정치 복원과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 미래 과제를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젠걸음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정작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핵폭탄급 변수는 따로 있는 듯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에 이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을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를 한 후에 문 전 대통령과 이 단둘이 술을 마시는 이런 사진들도 공개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기에 이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쓰면서 사실상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한국 사회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로 부인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낸 상태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과정에 있는데요. 스스로도 이 무간 지옥의 실현이라고 표현한 지금의 상황을 딛고 정치적인 재기를 하겠다는 뜻을 지금 밝힌 셈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면 개인적인 명예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민주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도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부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민주당으로 출마해야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출마를 하실까? 저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정영심 교수님의 사안도 좀 있고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가 워낙 생물이라서 예.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요.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고요. 꼭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이제 공론을 모아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직접 그것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네, 당내 비이재명계의 반응은 더 냉정합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요, 민주당 철저히 무관심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조 전 장관의 행보에 민주당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조국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업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예상 지역구는 서울 관악인데요. 출마를 할 경우에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조국의 강이 아니라 조국의 늪에 빠질 거라는 일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예, 지난 총선 때 대선 패배의 네.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한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잃은 거거든요.
네, 반면 친 이재명계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다음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하는데 이 심판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공천 신청하면은 뭐 경선하시오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 심판론에 그러한 적당한 인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친명계와 비명계의 엇갈리는 시각이요. 조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출마가 맞느냐 아니냐,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냐, 만약에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당내 의견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다름 아닌 조국의 강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5월에 뇌물 성상납 등 성범죄 등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에 있어도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판을 깔아놓은 격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하는 것 같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같이 술도 한잔하고 뭐 앞치마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빛이 있다 그랬고 이번에 빚 갚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야권에 조국 전 장관이 있다면요. 여권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역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출마하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 만나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럽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이자 문재인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민정수석을 지낸 이 두 사람. 출마를 할 경우에 상대 진영의 공격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까지 데칼코마니인 듯한데요.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사 출신 인사들 공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죠.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은근히 반겼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전 수석의 출마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에서는 네. 어떤 우병호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네. 어떤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네. 당 차원에서는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본인 출마는 자유지고 자유고 또 본인은 명예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 당 공천이 안 됐을 때 선거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우 전 수석의 예상 지역구 경북 영주 지역입니다. 우 전 수석이 본인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을 기치로 들고 나올 경우에 일방적으로 당천에서 선을 긋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TK 신당설을 들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뿐만이 아니라 TK 지역 정가를 내려가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이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TK에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를 반기는 것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인 듯한데요. 조 전 장관이 혹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에너지가 상쇄될 거라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이 나와 주신다니까 네. 뭐 거의 이건 퉁쳐가지고 네. 상쇄되지 않을까.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나온다는데 TK 쪽에서는 이분들이 뭐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대요. 몇 달 전부터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그래요. 뭐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야권 인사인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국민의힘이 반기고 여권 인사인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를 민주당이 반기는 것 좀 아이러니해 보이는데요. 개인의 명예 회복보다는 우리 사회의 공동선과 가치를 확인하고 또 미래 비전을 밝히는 과정이 우리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당, 민간단체 때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환영하는 조국 전 장관, 민주당이 환영하는 우병우 전 수석.